미 국무부가 선정한 주목해야 할 세계 언어에 우리 한국어가 뽑히면서 미국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전통 무술이나 요리도 배우면서 한국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탁에 선 선생님이 숫자가 써 있는 카드를 집어듭니다. 2,900원이에요. 서툴게 한국말로 읽어보는 학생들은 모두 미국인. 평소 한국에 관심이 있던 미국 청소년들로 6대 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국비 장학생들입니다. I can find out more about Korea if I know Korean. So I think it opens a whole facet. 미국 국무부는 매년 미국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언어를 선정해 그 나라로 학생을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13개 언어 가운데 한국어가 포함되면서 고등학생 48명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한국 가정집에서 생활하며 매일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 차츰 실력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 문화를 접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 영어나 노래를 이용하거나 한국인과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준비! 수업이 없을 때는 태권도를 배우거나 전통 요리도 만들어 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Taekwondo is a way of life. Changed my life for the better in so many ways. I can't imagine myself without Taekwondo. 다음 달 말이면 국제학생교류기구가 주관한 6주 동안의 기본 프로그램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한국 공부에 푹 빠진 학생 18명은 길게는 1년 동안 한국 고등학교에 다니며 한국 사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